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하는 남자 가디언입니다. 오늘은 미디스토리 여왕을 찾아라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이죠 이제. 잠시만요. 옮기고. 여기가 아닌데 또 옮기고. 별빛 나라 바로 가보죠. 하 마지막. 드디어 엔딩입니다. 이렇게 엔딩을 빨리 볼 줄은 몰라. 아니 빨리 본 건 아니지. 그래도 꽤 시간이 있었구나. 나이트 타운. 여기가 별빛 나라인가 봐요. 밤마을인데? 그런가 보군. 그런데 신데렐라의 집은 어디지? 신데렐라는 집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구만. 이상한 동네군. 신데렐라 언니는 어디에 있을까? 언니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호박이 말을 하겠니? 했잖아. 말한 거잖아. 토끼. 어? 달에 진짜 토끼가 사네? 누가 싸우나 봐요. 그럼 이번에. 그렇지. 회색지가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집으로 가보랬어요. 그렇지. 그래? 가봅시다. 어서 가보자. 잠깐만. 이 집에서 콧노래 소리가 나요. 누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글립 시네를라구나. 룰루루 뜨개질 룰루루루 랄라라. 뜨개질이 그렇게 재미있나? 너무 즐거워 보여요. 랄라랄라라 즐거운 뜨개질. 집으로 들어가 볼까? 문을 두드려봐. 다른 공주들은 그나마의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다 뭐 아닌 아닌가? 다른 데서도 그냥 다짜고짜 쳐들어갔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뭔가 굉장히 가식적이구만. 설마 여기서 아니구나. 끝인 줄.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잘 오셨어요. 주방으로 가시죠. 마실 거라도 대접할게요. 얘는 뭐가 이렇게 신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차와 쿠키를 준비할게요. 아무리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서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실 텐데 착하긴 했었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데?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럼 제 손님이시죠? 너무 하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기분이 너무 하이한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요? 엄마. 사실 너무 신나는 일이 생겼거든요. 자랑할 사람이 필요했구나.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 보시다시피 저는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왕자님의 무도회에 다녀왔지 뭐예요? 설마 이렇게 입고 다녀온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어떤 요정이 나타나서 유리구두와 드레스도 만들어주고 생지와 호박으로 마부와 마차도 만들어줬다고요. 생각나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부. 재밌는 마법이군. 대단해.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자님과 춤도 췄어요. 아마 유리구두 하나 놓고 마법이 풀리는 12시가 되기 전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요? 저는 가지 말라며 손을 붙잡는 왕자님을 뒤로 하고 유리구단쟁을 벗어놓고 왔어요. 벗어놓고 왔다고? 일부러 가게 됐단 거야? 일부러? 쩐다. 아마 왕자님이 유리구두로 그날 밤에 여인을 찾는다면 분명 전 왕비가 될 거예요. 왜요? 그 유리구두는 내 발에만 꼭 맞으니까. 와 이게 뭐야. 근데
유리구두가 불편하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지금도 뒤꿈치가 다 까졌다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예쁘면 그만 아닌가요? 내가 아는 신데렐라랑은 완전히 많이 다른데? 큰일 났다. 곧 계모와 언니들이 올 텐데 거실 청소하는 걸 깜빡했어요. 내가 아는 신데렐라는 네? 이렇게 그럼 어떡해요? 이럴 줄은 이러진 않아. 이게 다 당신들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전 집에서 쫓겨나고 말 거라고요. 왜 이래 또? 도와주세요 제발. 왜 이래? 도와주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어쩐지 대단한데요? 진심 대단하다 진짜. 그러게 말이다. 구두까지 계획적으로 두고 왔다니.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지만 신데렐라 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어서 청소를 도와주러 가요. 와, 큰 그림 보소. 대단하다 진짜. 갑시다. 계모와 언니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해요. 카드가 뒤집어지기 전에 카드의 모양을 기억하고 카드가 뒤집힌 후에 같은 카드를 연속해서 터치하면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제한 시간 안에 청소를 끝내세요라네요. 진짜로 제가 아는 신데렐라랑은 많이 달라요. 어쩌다가 신데렐라, 내가 아는 그런 착한 신데렐라는 어디 가고 저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진 맙시다. 게임이에요. 게임일 뿐입니다. 실제 신데렐라조차도 없지만은 네, 그런 착한 신데렐라는 저희 마음속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직 살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네 갑시다. 끝. 예, 성공. 예. 집안거리 이게 뭐니? 청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했잖아. 드레스 수선도 아직이네. 게으르기는. 와, 이 계모랑 하는 건 똑같구나. 청소한 건데. 언니가 주눅 들었어요. 아까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니만. 근데 저 못생긴 꼬맹이랑 마녀같이 생긴 애는 뭐야? 주인공이랑 마녀다. 뭐야? 못생긴 꼬맹이라뇨? 제 손님들이에요. 정말 기가 차는구나. 와, 너 하나 거두어주는 것도 귀찮은 마당에 주제를 모르고 손님이라니. 아니, 버릇이래 또. 얘네 주제넘게. 이 계모랑 언니들은 너무해요. 그렇게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희가 아는 거기 저녁 식사나 준비해. 갔죠? 신데렐라에서의 모습이랑. 네, 알겠어요. 잠깐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뭐 그다음 가사가 뭐였더라?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더래요. 샤바요나? 몰라요.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내가 왕비가 되면 두고 보자고. 와, 눈빛 보소. 무섭다. 뭐냐, 계획적이야. 너희들도 이제 여기서 나가. 싫다면? 저기 사실은 어떻게 저녁 식사나 얻어먹으려나 본데 어서 나가. 뭐야? 마녀님, 못된 계모와 언니들을 혼내주세요. 좋았어. 왜? 근데 마녀님? 마법의 콩이 다 떨어졌다. 이걸 먹어야 마법이 되는데. 그런 중요한 얘길 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어서 나가. 이런 젠장.
마을콩까지 있어서? 대단해. 이제 어쩌죠? 언니가 맞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밤도 깊었고 마법의 콩도 가져와야 하니 일단 우리 집으로 가도록 하자. 마녀님의 집이요? 그래, 여기서 멀지 않아. 어서 가자. 신난다. 어서 가요. 이제 여기서 끝나겠지? 그치, 이제 마녀의 집으로 갑시다. 마녀의 늪. 아이고, 다리야. 아직 멀었어요? 다 왔어. 그러고 보니 여기는 우리가 처음 만난 사과 농장이네요. 기억나나 보군. 어서 가자. 빰. 빰. 오, 저기구나. 우와, 아름다운 호수에 살고 있군요. 호수가 아니라 늪이죠. 호수가 아니라 늪인데? 아, 네. 아무튼 이런 곳에 살고 있었네요. 이런 곳이라니? 뭐랄까, 아름답지만 좀 외로워 보여요. 쓸데없는 소리. 저기 저 집이야. 빰. 와우. 우와. 멋지지? 지저분해요. 혼나고 싶니? 농담이에요. 정말 이것저것 많네요. 대단해. 저 뭐야, 내장이야? 너 배가 고픈가 보구나. 왜 장갑 동안 엄청나게 큰 네, 팜이 그러고 보니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럴 수 있지. 여기서 기다려. 먹을 걸 준비해줄게. 이상한 먹을 것만 아니면 좋아요. 우와, 마녀님 최고. 막 개구리 뒷다리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맛있다고는 하던데 뭐 잘 모르겠네. 엄마. 아, 깜짝이야.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면. 어, 무섭다. 알았다고요. 이게 뭐야. 만지지 말라면 더 만지고 싶지. 원래 항상 그렇지. 만지지 말라고 하면 더 만지고 싶지. 우와, 신기한 물건들이 잔뜩 있잖아. 좀 구경해볼까? 저 위쪽에 콩 같은 게 그 마법의 콩인가요? 저 모르겠네요. 일단은 빗자루. 혹시 이건 마법의 빗자루가 아닐까? 하늘을 날 수 있는. 이거는 뭔가 끓고 있잖아. 이건 또 무슨 마법의 약일까? 순간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빗자루가 빗자루인 줄 알았어. 빗자루로 뭘 끓이나 했더니 아니었구나. 졸업장. 마법 학교 졸업장? 마법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나봐. 어? 마법 학교가 있어? 그래 맞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로 가는 9와 4분의 3인가 3분의 3인가 거기 그걸 통과할 수 있어야만 호그와트로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있는 건가 실제로? 아니 그걸 보고 이렇게 딴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넘어갑시다. 마녀님의 할머니인가? 마녀님도 저 때는 귀여웠구나. 머리카락이 초록색의 꼬마 여자아이. 지금 생각난 건데 맨 마지막에 반전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그 반전이 뭔지가 기억이 났는데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예, 볼 거 다 왔으니까 넘어갑시다. 얍. 엄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기서 어떻게 나와. 대단해. 아! 너를 돼지로 만들어야겠다. 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짱이다. 많이 친해졌다. 저녁 준비 다 됐으니 어서 나와. 왜 집에서 안 먹고? 네. 나갑시다. 밖에서 먹네. 와, 정상적인 고기야. 먹을 게 잔뜩 있어요. 개구리도 있잖아. 대단해. 알아서 골라 먹어.
냠냠냠냠. 마녀님, 이런 곳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혼자서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해. 오, 멋있어. 그렇군요. 냠냠냠. 그래도 난 친구가 없으면 싫어요. 난 친구가 원래 없어서 잘 모르겠다. 누가 마녀랑 친구를 하겠어? 하긴 다들 마녀를 싫어하죠. 뭐야? 내가 친구해줄까요? 아, 감동적이야. 웃기지 마, 꼬맹아. 어렸을 때 이런 거 보고서 엄청. 저도 뭐 마녀님이랑 친구하고 싶은 줄 엄청 알아요. 엄청 꽝 이러고 있었는데. 우와, 개구리잖아. 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저요? 모르겠어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냥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최고지. 꿈이 없는 거야? 아, 맞아요. 이번 여행을 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뭔데? 그게 뭔데? 비밀이지요. 이런 젠장. 치. 마녀님은 꿈이 뭐예요? 아, 휴대폰 알겠어. 조용해. 꿈이라. 난 나의 마법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쓸 거야. 응? 안 어울려요. 아, 죄송해요. 이런 휴대폰. 나에겐 어릴 적부터 나를 키워준 마녀 할머니가 계셨어. 그렇구만. 아, 방에 걸린 그 사진? 세상의 모든 마법으로 사람들을 골려주며 재미나게 사셨지. 하지만 결국 자신이 걸린 병을 치료하는 마법은 모르셨어. 그랬군요. 아, 맞다. 그럼 우리 아빠의 병도 고칠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나에겐 아직 그런 능력은 없어. 하지만 더욱 노력해서 언젠간 나의 마법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쓸 거야. 어머, 감동적. 병도. 그렇구나. 정말 멋져요, 마녀님. 대단하다, 진짜. 하지만 사람들을 충분히 골려준 후에 말이야. 아, 내 감동 돌려내. 이게 뭐야? 졸려요, 마녀님. 이제 와서? 마녀님, 아빠의 병 고쳐주세요. 벌써 아침이네. 내가 언제 잠들었지? 어느 순간. 잘 잤나? 네, 마녀님. 마법의 콩도 충분히 챙겼으니 떠나볼까? 좋아요. 합시다. 목록하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우리 구도의 주인. 다시 별빛 나라에 돌아왔어요. 야, 아침이네 이젠. 신데렐라의 집이 어디였지?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어?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지? 왕자가 여기 와있겠지. 들어가볼까? 자, 다음 사람. 저예요, 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나봐요. 자, 어서 신어보게. 네. 이게 뭐야, 왕발이잖아. 자, 다음 사람. 아이고, 발이야. 다들 잘 봐. 구두의 주인은 나야. 아니야. 아! 발가락이 부러지려고 하잖아. 그만두게. 자, 다음. 자, 다음 사람. 웃기고들 있네. 어? 왜요? 뭐해? 다음 사람 없나? 아, 여기 있어요. 아, 진짜. 눈 감고 있을게요.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넌 너무 어린데.
그래도 한번 신어볼래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보나만 안 맞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 네 무시할게요. 치, 아저씨. 아이구야. 으악. 저기요 제가 한번 신어보겠어요. 와우 웃기고 있네. 제 머니? 그만둬 신데렐라. 이게 웬 망신이니? 자 신어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신어지겠지 저는. 그거 그건 그렇고 넌 아까 왜 나간 거야? 그냥 그냥 뭐 맞지. 드디어 찾았어. 아가씨 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자님이 기다리시는 성으로 가시죠. 이걸 큰 그림이. 응? 너무 순조로워요. 대단해. 이럴 수가. 신데렐라?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새엄마 언니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래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아니 뭔 소리야.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 잘해주세요.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은 나중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두고 보자고요. 무섭. 우리 만났어. 와우. 회색지의 말 그대로 됐어요. 진짜로 왕비가 되는 건가? 아차! 언니가 맞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어서 따라가서 확인해 봐. 저기 잠깐만요. 무슨 일이지? 사진 좀 봐주세요. 뭐래? 빰. 응? 이건 누구야? 언니의 사진이잖아요. 미안하지만 이건 내 사진이 아닌걸. 네? 언니가 아니라고요? 그럼 잘 가라 꼬마야. 그죠?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마녀님 왜 울고 있지? 회색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신데렐라 언니는 우리 언니가 아니래요. 그렇지 다른 언니들은 그나마 착했는데 저 여성 신데렐라는 모든 것을 버릇이 없었어. 이제 전 어떡하죠? 큰 그림도 그리고 있었고. 울지마. 울지 말래도. 어? 이 노래는 아빠의? 역시 너도 이 노래를 아는구나. 아직도 모르겠니? 네? 계속 함께 했잖아. 네 언니와. 이럴 줄 알았어. 난 천재야. 그럼 마녀님이? 그래. 너무해 마녀님. 아, 아니 언니. 왜냐하면 잠시만 보시면은 아무리 신데렐라가 그거 뭐냐 이것저것 가사일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도 저 사진들 보면은 각자 그러니까 인어공주는 바닷속에서 놀고 있는 게 있고 잠자는 숙소의 공주는 잠자는 사진이 있는데 백설공주래 그 뭐냐 뭐지 그 뭐야 그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갖고 있다는 거나 뭐 그런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 진짜 너무해요. 반전. 옛날 이거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끝. 마장입니다. 이야기의 끝.
이제 집으로 가는 걸 거예요. 이제 아빠랑 다시 만나겠죠? 저희 왕이 저희 왕 아무리 까똑! 아 까똑이었네?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언니. 드디어 너의 여행도 끝났구나. 언니와 함께여서 너무 즐거웠어요. 나 역시 즐거웠어. 어? 근데 너 키가 좀 큰 것 같은데? 아 진심? 정말요? 하긴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참, 너에게 줄 것이 키가, 있어. 키가 약간 큰 것 같기도 하다. 뭔 열쇠야? 어? 이건 선물이야. 우와 너무 예뻐요. 항상 기억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너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와 전다. 고마워요 언니. 그럼 전 이제 아빠께 가볼게요. 우와. 그래 언제 한번 성으로 놀러 갈 테니 기대하라고. 대단해. 이렇게 스토리의 엔딩이 났습니다. 첫 번째 언니 백성공주 사과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지? 사과나라 사람들은 백성공주 언니를 존경하고 부러워했지. 맛있는 사과를 재배해서 백성공주에게 바치는 것, 기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외모, 나를 마음답게 가꾸는 것. 지금은 이거죠. 공주 예쁜 백성공주 언니의 이런 점이 너무너무 부러워.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 백성공주 언니가 공주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올까? 디자이너, 연예인, 유전사진님, 간호사, 선생님. 숲속나라가 황폐화된 이유는 뭘까? 마녀와 싸움에서 도도도도도도 우성괴물이 건강한귀 공주와 거짓말을 해서 숲속공주 언니의 이런 점이 너무너무 부러워.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자는 능력, 이것도 부럽긴 한데? 길바람 발명을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이죠. 숲속공주 언니가 공주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올까? 만화보관 보니까 건축가, 정치가, 발명가지. 사람들은 왜 인어를 싫어하게 됐을까?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인어공주의 언니의 이런 점이 너무너무 부러워. 물고기처럼 뛰어나 보이는 척도 어쩌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솜씨. 인어공주 언니가 공주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어울릴까? 수영선수, 소설가, 어부, 구조요원. 구조요원도 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소설가죠. 마녀는 왜 친구가 없을까? 뚝뚝한 수도 마녀의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마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녀가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고 다니면서 마녀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중간에 삑사리가 났지만 기분 탓입니다. 사람들이 마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똑똑한 모이, 누구든 무서울 게 없는 카리스마 있는 성격, 사람들을 골려주기도 도와주기도 하는 마법은 마법 실력, 언제나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 오 이거 부러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마술사가 어울려. 사람들의 병을 끝까지 고쳐주는 의사는 어때?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선생님이니까.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과학자도 좋지. 의사나 과학자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을 고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의사가 낫겠죠. 다시 클릭. 아 안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따라라락 소리는 안 나네. 전하, 미리 공주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 미리가. 아빠, 왜 이렇게 늙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오, 돌아왔구나. 슬프다. 다친 곳은 없느냐? 그나마 그래도 정정한. 그럼요. 저도 이제 다 컸는걸요. 그래, 언니들은 전부 만나보았느냐? 네. 네, 네 명의 언니들을 모두 만났어요. 퀘스트 완료했음. 기특하구나. 그럼 나에게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니? 보상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백설공주 언니는요?
사가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사가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생각했었죠. 백설공주 언니의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언니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대로 바뀌는 거구나. 장자는 숲속의 공주 언니는요? 숲속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숲속 나라가 황폐해진 이유는 왕과 왕비 그리고 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잠을 자버렸기 때문이었죠. 언니의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상상력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언니가 발명가가 되면 신기하고 편리한 물건들을 잘 만들어낼 것 같아요. 아침 인어공주 언니는요? 파도나라 옆 바닷속 인어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편견이죠. 인어공주 언니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뛰어난 글솜씨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언니는 글을 잘 쓰니까 소설가가 되면 다른 재미있는 소설들을 많이 쓸 거예요. 마녀 언니는요? 별빛 나라 옆 마녀의 늪에 살고 있었어요. 마녀 언니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언니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었죠. 언니에게 사람들을 골려주기도 도와주기도 하는 마법 실력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골려주는 것만 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언니가 의사가 되면 마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끝. 그렇구나. 모두 잘 자라줬군. 미리야, 난 네가 선택하는 사람에게 내 뒤를 잇게 할 생각이다. 네가 가장 가까이서 네 명의 언니들을 모두 지켜보았으니 아빠 이 선택을 믿을 거야. 이제 여왕을 선택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은 여행을 통해서 네 명의 언니들을 만났어요. 자, 누가 여왕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주세요. 백설공주, 잠자수공주, 인어공주, 그리고 마녀. 마녀는 좀 해주면 잘해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근데 3명은 못해요. 왜냐면 백설공주도 그렇고 잠자수공주도 그렇고 인어공주도 그렇고 이미 공주여서 어차피 여왕이 될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인어공주는 여기에서 이 셋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마녀가 나을 것 같아요. 마녀님, 아니 마녀 언니 여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 저는 마녀 언니가 여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 잘 알겠다. 이제 가서 푹 쉬거라. 네, 아빠. 이젠 정말 다 컸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와, 칭찬받아요. 미리야. 사랑한다. 사랑해요, 아빠. 얼마 후 왕은 하늘나라로 갔고 흩어져 있었던 왕의 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Great King 1570년도야? 세상에. 그리고 왕의 유언대로 마녀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와우. 위대한 왕이 선택한 후계자이기에 모든 백성들은 여왕이 된 마녀를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인어공주는? 마녀가 여왕이 된 후 미리 나라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와, 이렇게 뭐냐, 길고 길었기도 하고 짧았던 미니스토리 모든 언니들을 만나고 여왕을 선택했습니다. 마녀 언니가 여왕이 됐는데 그 이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저는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여주셨다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